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지난 9일이죠. 지난 9일에 인천에서 만취 상태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음주운전이 왜 위험하고 또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는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먼저 이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일어난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참 이 분노와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 일단 어떻게 일어났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금 경찰과 저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네. 9월 9일이었죠. 수요일 새벽 0시 55분경에 중국 을왕동의 왕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을왕리해수욕장 방향으로 달리던 벤츠 승용 차량이 반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배달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추격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 차량 운전자는 30대 여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진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요. 사고 차량에 동승한 남성의 법적 소유,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승자 역시 현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죠. 동승자도 이제 같이 입건이 된 상태죠. 예예예. 예, 예. 그 교수님 이번 사고가 일명 그 윤창호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윤창호법 적용을 받으면은 처벌이 상당할 것으로 또 예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예, 일명 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에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위험운전 치사상 제1명 윤창호법은 2018년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이번 사고는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음은 물론이고 특히 사고 자체의 원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가 피해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고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그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 한 가정의 가장의 사망으로 치달았는데 아니 근데 왜 이런 음주운전이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이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수님. 예,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뭐 음주운전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로 강화된 사고법의 시행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끊이지 않고 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95명, 2018년도에 346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14.7%가 감소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잃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왜 도대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일단 음주운전의 배경은 제가 판단할 때는 술이 취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 중에 전두엽이라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기관이 있는데 예. 누구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취한 경우에는 어차피 이 시간에는 단속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뭐 사고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두엽이 취하는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약 0.03%가 되면 음주운전에 의한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죠. 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잘못된 판단은 물론이고 인간이 아닌 동물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가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는 단기 기억상 실조 상태라면 음주운전 시도 가능성이나 사고의 위험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참 무서운데요. 자, 뭐 끝으로 우리 김태형 교수님 당부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서 대리 부르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리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은 존재하게 됩니다. 예. 특히 만취 상태가 되면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사고나 단속이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술자리에 가실 때는 반드시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음주운전 예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태형 교수님, 예. 이렇게 뭐 헬스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체중계, 몸무게 재는 체중계도 있지만은 인바디 예, 측정하는 예. 것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인바디라고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체지방 측정하는 거. 예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왼손 오른손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냥 손 바닥에 그 촉감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체지방을 측정을 하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니 술에 취하신 분들은 그냥 딱 핸들을 잡을 때. 예. 핸들 딱 잡을 때 그 핸들에 그 거기서 좀 어떻게 좀 인바디 측정 같이 뭘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 사람 술 먹었구나 바로 시동이 안 걸리는 그 어떤 그런 기술 개발 못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네? 일본 외국에서는 네. 그 운전자의 차례 탑승을 하면 호흡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저도 뭐 교육장에서 많은 음주운전자들 또 특히 이제 보호관찰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음주운전으로 뭐 사고를 일으키거나 횟수가 많아서 상습적인 사람들은 구속 전 단계,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그거 좀 차에 달아주세요. 저도 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아,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나쁜 거지만 에이, 참. 본인들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요. 술이 취하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범죄와 같은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병을 좀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좀 빨리 또 좀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